오늘의 복싱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말에 WBC 세계 라이트웨이터급의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39전 35승 27KO 2패를 기록 중이던 호세 제페다와 28전 27승 23KO 1패를 기록 중이던 네지스 프로브라이스의 경기였습니다. 양 선수 모두 33살이며 둘 다 사우스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1월 26일 토요일에 진행된 이 경기는 8만원의 유료 생방송으로 중계될 만큼 관심이 쏟아진 경기였습니다. 호세 제페다는 이전에도 WBC 라이트웨이터급 타이틀에 도전한 적 있지만 호세 라미레스에게 판정패했습니다. 이번이 WBC 라이트웨이터급 타이틀의 두 번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KO율이 65%가 넘으며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맷집이 그리 강하지 않아 한 경기에서 몇 차례나 다운을 당하는 장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지스 프로브라이스는 KO율 85%에 달하는 하드펀처이며 복싱 기술과 맷집에서 호세 제페다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펀치로 연승 행진을 벌이며 WBA 라이트웨이터급 챔피언에 올랐지만 현재 이 체급의 최강자인 조시 테일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 경기를 모두 TKO로 이기며 다시 한번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네지스 프로브라이스는 우세하게 경기를 풀어갑니다. 특히 그의 오른손 잽은 스트레이트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강도로 제페다를 괴롭힙니다. 제페다는 이런저런 공격을 해보지만 프로브라이스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경기 종반인 11라운드에서 프로브라이스는 강력한 펀치로 압박을 가했고 마침내 제페다를 다운시킵니다. 심판은 이미 지쳐있고 펀치 충격까지 누적된 제페다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프로브라이스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이로써 네지스 프로브라이스는 다시 한번 라이트웨이터급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현재 라이트웨이터급에는 19전 전승을 기록 중이며 네지스 프로브라이스를 물리쳤던 조시 테일러가 최강자로 여겨지고 있으며 26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잭 캐터랄, 27승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호세 제페다를 물리쳤던 호세 라미레즈 등의 강자들이 탑랭킹에 올라 있습니다. 내년에 저본타 데이비스와 라이벌전을 치르기로 한 23전 전승을 기록 중인 라이언 가르시아 역시 나이트 웰터급의 톱랭킹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본타 데이비스는 나이트 웰터급보다 한 체급 아래인 나이트급에서 활동 중입니다.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미국 복서 네지스 프로브라이스와 스코틀랜드 복서 조시 테일러의 리턴 매치이자 세계 나이트 웰터급 통합 타이틀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싱 이야기였습니다.